기도하러 와서 오는 길에 애호박도 두 개 땄어요. 하루에 한 열댓 개씩 이렇게 따서 야채 박스에다 넣어서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, 이제 애호박이 없는 계절이 오면은 야채 박스에서 꺼내서 먹으려고 미리 좀 애호박, 익은 호박은 많은데 애호박은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익기 전에 얼른 따서 냉장고에 야채 박스에 보관 중이에요. 오늘 또 이제 기도 끝나고 가면서 애호박 보이는 대로 따서 지금 집에도 아침낮에 우리 남편이 또 따서 한 여섯 일곱 개또 따다 놓은 거 있어요. 이런 걸 계속 저장하고, 이런 것은 이제 호박 부침에 좋겠고, 이것은 나물을 하거나 된장찌개 넣어도 맛있어요. 이런 거 생선찌개 끓일 때도 좋고. 아유, 아주 요새 호박이 비싼데 이렇게 밭에서 거저 날마다 막 대여섯 개씩 열댓 개씩 따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.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죠? 연한 게 이게 익어버리면 이제 딱딱해지니까. 또 호박죽도 끓였어요. 아주 맛있는 애호박을 땄습니다.